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을 가릴 영장심사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화천대 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측근 두 명에 대해서로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금 260억 원을 수표로 바꿔서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측근들이 체포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김만배 씨 측의 요구로 오늘 예정됐던 재판은 다음 주 금요일로 미루어졌습니다.